미안해서 어쩌죠. 괜찮아요. 저희도 신기루를 위해 힘을 보태고 싶거든요. 어찌됐든 이건 나 때문이기도 하니까. 응? 무슨 일이야? 우리가 뭘 놓친 거야? 어서와. 방금 레시그가 드디어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털어놓았어. 내가 직접 말할게. 내가 바로 신기루에서 발생한 모든 재난의 원흉이야. 레시그씨... 그러니까 내가 비경 입구에서 엄청 정교하게 만들어진 물방울을 발견했는데 내가 7살 때 조부님께 받은 천구이랑 비슷하더라고. 근데 그게 돌아가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손을 뻗어 만졌는데 그게 신기루의 코일지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내 말은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걸 보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전부 당신 탓인 건 아니에요. 제게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잘 잠가두는 건데. 비경의 입구? 설마 그 커다란 물방울을 말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다 같이 반성했고 레시그 씨가 먼저 신기루를 위해 보수 작업을 제안했어. 하지만 혼자서는 무리잖아. 그래서 나와 유라가 남아서 돕기로 한 거야. 아니, 난 그런 선량한 이유에서가 아니야. 난 그냥 이 녀석이 괜히 방해나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거야. 그래. 유라는 아직도 저런 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 엠버가 이럴 때는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레시그 씨, 오늘 잘해봐요. 반드시 꼭 그럴게. 아무튼 오늘 점심은 레시그가 만들도록 해. 최선을 다할 테니 걱정하지 마. 아니지. 다들 배려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 감동을 힘으로 바꿔서, 열량으로 바꿔서? 훌륭하네요. 하지만 힘을 아끼세요. 신기루엔 오랫동안 손보지 못한 곳이 많아서 하나하나 검사해봐야 하거든요. 일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EDEI 기세가 평소랑 달라졌어. 여기 있는 세 사람 빼고 남은 분들은 오늘 같이 움직이도록 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불러올 테니 준비해서 서둘러 출발하죠. 정말 신이 나서 뛰어갔네. 그렇게 기쁜가? 처음으로 작업 반장이 되어서 그런가 봐. 순간을 영원하게 만들어주지. 얽혀들어라. 회수. 너무 자유롭게. 세상이 주는 선물이야.
이제 어디로 가? 마지막 부품을 가지러 가야지. 아마 게시판에 적혀있던 감독에게 있을 거야. 역시 군사 씨는 관찰력도 정말 예리하네. 감독? 그게 무슨 뜻이야? 감독은 하나의 직업이야. 이 감독의 이름은 조시모스라고 해. 이디이아 씨가 신기루를 전반적으로 관리한다면 조시모스 씨는 무대 위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거지. 그럼 이디이아 언니가 더 대단한 거네? 더 대단한 이디이아 씨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누군가 저 대신 설명을 잘해주고 계셔서 편안하게 게으름 피우는 중이에요. 평소에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해서 오두막 안에서 무대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거나 대본을 쓰곤 해요. 근데 그 오두막이 어디에 있었더라?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디아 언니는 그냥 마스코트니까. 아마 저쪽 방향일 거예요. 네?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감독은 소품을 옮겨야 하니 극장과 너무 멀리 떨어져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극장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무대를 짜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만약 저라면 저기 있는 오두막을 선택할 거예요. 하지만 극장 방향은 어떻게 알아낸 거죠? 아, 그건 어렵지 않아요. 저쪽으로 갈수록 주변이 화려해지니까요. 아, 일리가 있네요. 왜 전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자동장치가 어디로 간 거지? 남배우 등신댄 있는데 여배우 건 어딜 간 거야? 어? 이게 누구야? 이디이아잖아? 맞아요. 저예요, 조시무스. 이런 걸 바로 극적인 등장이라고 하죠. 정말 의외야. 난 네가... 아무도 못 찾을 곳에서 혼자 울고 있을 줄 알았는데! 신기한 녀석이네. 내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거야? 히히, 난 페이몬이야. 신기할 거 없어. 그냥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외웠을 뿐이야. 너에 대한 평가가 다들 똑같나 봐, 이디이아.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마스코트를 하는 거였는데. 이런 상황이 바로 후회 막급이라고 하는 거겠죠. 마스코트? 네 새로운 캐릭터야? 난 그런 대본을 써준 적이 없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죠. 제 친구들을 소개할게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코어힐의 부품은 당신에게 있나요? 있긴 있는데... 그 사고 때문에 무대의 장치들이 고장나서 기존 공연들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달까? 알았다! 지금 조시모스는 부품을 인질삼아 우리 보고 장치를 고치라고 하고 싶은 거야! 틀렸어요.
무대를 고치는 거겠죠. 조시모스 씨가 등신대를 못 찾겠다고 하셨으니 도구를 고치는 게 아닐까요? 부품을 고치는 거야! 부품도 고장났으니까! 평소 업무부터 시작하는 게 어때? 조시모스 씨는 대본을 써야 하니까 난 대본 수정에 걸겠어. 대체 어떤 일들을 겪었길래 날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거야? 부품은 멀쩡해. 필요하면 지금 당장 줄 수도 있어. 난 그냥 다들 나를 도와 공연을 복구해줬으면 한 거라고. 봐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공연에 필요한 빈자리들을 다 채울 수 있지 않겠어? 공연이다! 엄청 재밌을 것 같아! 클락을 도와줄게! 나들 도와줄 거지? 게다가 사실 아까부터 대본을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너희들이 내 앞에 나타난 거야. 아, 마치 한 줄기의 빛 같달까? 아, 대체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아무튼 너희를 보는 순간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어. 네? 그 오랫동안 막혔던 이야기를 정말로요? 정말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이야. 나한테 시간을 조금만 줘. 금방 완성할게. 이디야, 역을 좀 부탁해. 정말 대본을 쓰러 갔어. 아, 조시무스는 늘 대돈이 만연이 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 했거든요. 단지 소문을 근거로 한 거라 시작만 쓰고 계속 막혔다더라고요. 다들 조금 쉬고 계세요. 전 뭔가 준비할 게 있는지 살펴볼게요. 다른 건 감독이 대본을 가져오면 또 얘기해요. 감독은 작가나 다름없지.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영감이야. 그래서 군사 상고노미아 씨를 보는 순간 바로 새로운 캐릭터가 한 명 떠올랐어. 그렇게 여주인공을 추가하고 나니까 이야기가 자연스러워졌어. 다들 대본을 봐봐. 이제 다 같이 완성해가면 돼.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 조시모스 오빠, 이 단어는 무슨 뜻이야? 어디 보자. 아, 깃들다는 건 마치 꼬마 새가 나뭇가지에 머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귀엽게 읽는 게 좋지? 클레는 이 단어도 잘 모르겠어. 괜찮아. 돌아가면 내가 같이 대사를 연습해줄게. 그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케이아 씨. 연기에 상당히 조예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에 배우 생활을 하셨었나요? 과찬이시네요. 그냥 대본을 조금 읽을 줄 아는 것뿐이죠. 오, 그러신가요? 그럼 정말 재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늘 이런 인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유명한 감독이 되면 케이아 씨와 꼭 함께 일해보고 싶네요. 아, 이거 계속 연락을 드려야겠군요. 좋죠. 얼마든. 자, 그럼 일단 계속 대본을 읽으면서 연출의 디테일들을 잡아주시고 난 무대를 봐야 해서 먼저 쉴래. 날 찾을 일이 있으면 이 구역 중앙에 있는 제일 큰 극장으로 와. 신기루 안에 극장이라 어떨지 엄청 궁금하네. 모두 준비하느라 바쁜 것 같은데 우리 먼저 어떻게 생겼는지 보러 가자.
풍향을 따라 바람이 마음을 알아주네. 여기에 뒀었는데. 조시모스, 아직도 바쁜 거야? 오, 너이구나. 자, 가까이 와서 이 무대를 직접 봐봐. 내가 심히... 감독의 일에는 무대 설계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듣고 놀라지나 마라. 여기에선 감독, 각본, 무대 담당까지 전부 다 나 혼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겠어. 이디야였다면 이미 포기했을 텐데. 이디야도 쉽지는 않아. 내 유일한 관중이니까 날 자주 지적하긴 하지만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뜬금없다 같은 감상뿐이지만 아마 방식이 이디야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겠지. 그래도 이디야의 비평이 많은 도움이 됐어. 뭐랄까 약간 매니저 같달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이곳에 와서야 진정한 감독이 될 기회를 얻었으니까. 그럼 전에는? 그냥 뭐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긴 해. 공연을 보고 집에 갈 때면 항상 그 이야기를 몇 번이고 곱씹곤 했어. 그게 반복되다 보니 나만의 소망이 생긴 거고. 근데 난 손재주만 좋아서 나중에도 결국 소품 관리나 무대 세팅과 관련된 일만 했지. 직접 무대를 꾸미는 것도 재밌긴 하지만 역시 직접 연출을 결정하는 게 제일 만족스러운 거. 어쩐지 그래서 알림판에 감독이라는 이름만 남겼구나. 혹시 독심술을 할 줄 아는 거야? 참, 부탁 하나 더 해도 될까? 이따 써야 할 총대본이 보이지 않아서 말이야. 방금 다 쓴 거 아니었어? 맞아. 아까 너희 파트를 나눠주고서 총대본을 들고 이곳저곳을 체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이질 않네. 여기 없다면 아마 다락방에 있을 거야. 대본을 완성한 뒤로는 이 두 곳밖에 가지 않았으니까. 다만 내가 무대를 더 준비해야 해서 혹시 괜찮으면 둘한테 부탁해도 돼? 응? 자유롭게
출발할 때가 됐어. 바람과 함께 우연히 발견한 보물은 여행의 묘미지. 출발할 때가 됐어. 감독이 쓴 대본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거구나. 거의 다 반쯤 쓰다가 만 것들이네. 분명 완성된 대본이겠지. 일단 대본의 두께를 보고 결말을 확인해보면 이렇게나 많은 대본 중에 조건에 맞는 게 딱 하나뿐이라니. 게다가 최근에 완성된 것 같아. 얼른 이걸 조시모스에게 가져다 주자. 조시모스, 대본을 가져왔어! 이야, 정말 고마워! 큰 도움이 됐어! 시간이 부족해서 무대를 최고의 상태로 복구하지 못했는데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지. 중요한 건 무대가 아니라 연출 그 자체니까. 무대에 문제가 있어도 연출이 계속될 수만 있다면야. 왜 그렇게 풀이 죽어있어? 좋아, 받아들였어. 연출이란 건 그 자체로 우연이니까. 똑같은 연극도 연출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법이지. 그런 차이가 바로 다른 연출들과 구분이 되는 특색인 거야. 마지막으로 또 부탁이 있는데, 여행자, 구상도에 들어갈 수 있지? 사실 내 무대는 구상도로 만든 거야. 먼저 소재들로 도구들을 만들고 구상도의 일부로 바꾼 거지. 원래 구상도는 신기루를 구축하는 용도인데 나처럼 물건을 구상도로 바꾼 건 거꾸로 일을 한 셈이지. 이디이아는 그게 내가 원하는 거라면 어렵지만 받아들일 순 있다고 했어.
원래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는 게 그 뜻이었구나. 그럼 우리가 뭘 도와주면 돼? 여행자가 구상도의 무대에 들어가서 연출 도구를 조작해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아, 그렇구나. 조시모스는 항상 감독도 해야 하고 무대의 도구랑 장치도 조종해야 하니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거야. 응, 내 능력이 숙련된 극작가들에 못 미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뜬금없고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미숙한 작품이어도 내가 직접 무대 아래에서 보고 싶어. 그렇게까지 말하니? 정말 고마워. 그럼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러 갈게. 준비가 되면 바로 공연을 시작하자고. 아주 오래전 어느 대도가 빛이 없어서 모두가 어둠에 고통을 받는 나라에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잠시만요, 케이아 씨,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소리가... 사람들은 나를 단검 대도라고 부르지만 내가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이를 구제한다는 건 아무도 모르지. 아, 빛이 없는 이곳, 어둠 속에서 악행을 일삼는 녀석들은 더 파렴치해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들은 더 비참해지고 있어. 대도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그때 세계에 큰일이 벌어졌다. 유성 하나가 하늘을 가르고 나타난 것이다. 여행자, 앞에 있는 이동장치를 밟아줘. 좋구나. 순간이었지만 빛이 이 대지를 환히 밝혔어. 내가 저 빛을 찾아올 수만 있다면 어둠을 환하게 비추어 사람들의 고통을 끝내줄 수 있겠지. 대도는 곧장 유성의 궤적을 쫓았지만 그 유성은 하염없이 하염없이 날아갔다. 저기 여행자, 별이 끝도 없이 날아가고 있어야 해. 내가 이 위험한 사막에 발을 들일 줄이야. 그의 앞에 펼쳐진 사막에는 무시무시한 전설이 있었고 유성이 지나간 곳은 지형이 바뀌어 산과 암석들로 길이 험준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심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지. 대도는 수많은 고난 끝에 사막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에 있는 건 유성이 아닌 흰옷을 입은 어느 여자아이였다. 이상하군. 분명 유성의 궤적을 따라 이곳까지 왔건만. 아야, 혹시 눈부신 빛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니? 그러자 여자아이가 대답했다. 멀리서 온 여행자님, 당신이 쫓은 건 그저 병에 담긴 불이에요. 하지만 불꽃은 이미 꺼지고 빛은 멀리 떠나버렸죠. 병에 담긴 불이라고? 네, 그 병 역시 누군가의 선물이죠. 그렇게 여자아이는 대도에게 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원래 폭포 위에 지어진 왕국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왕국이 멸망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가족들과 흩어지게 된 것이다. 아이가 떠나온 숲은 짙은 안개로 가득했고 무수한 가시나무들이 앞길을 막기도 했다. 아래에 장치가 있는데
발동이 되었을 때 누르면 가시를 무대 아래로 정리할 수 있어. 만약 등불을 찾을 수 있다면 숲을 지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아이의 팔과 발은 미세한 상처들로 뒤덮였지만 아이는 고통을 참으며 조금씩 나아갔다. 아이가 가는 길은 험난했지만 아이는 이미 결심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어.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거대한 가시가 앞을 가로막았다. 아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절망을 느꼈다. 누군가가 날 도와준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답하리라. 그때 누군가 아이의 진심 어린 소망을 듣고는, 잠깐 잠깐! 마지막에 가시는 장치가 없는데? 아오, 그 가시판들을 체크하는 걸 잊었네. 줄거리대로라면 지금 그 판들을 치워야 하는 건가요? 네, 이걸 빼먹다니 큰일이네요. 클레가 또 올게. 너네 기사 오빠, 보다. 아, 역시 통통통단이다. 누군가 아이의 진심 어린 소망을 듣고는 지나가던 통통폭탄이 아이에게 길을 터주었다. 정말 고마워요, 통통폭탄. 그렇게 아이가 숲의 깊은 곳에 다다르자 그곳에는 등불이 아닌 어느 빨간 마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설명을 하자면 원래 대본에서 가시를 불태운 건 바로 이 마녀야. 그런 건 끝나고 얘기해. 마녀는 아이를 가엾이 여겨 품고 있던 병을 아이에게 주었다. 그리고 마녀는 아이에게 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빨간 마녀는 활발하고 여행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아시스에서 쉬고 있는데 초승달 모양의 호수에서 아름다운 병을 줍게 되었다. 클레, 얼른 이 등불 앞으로 와. 응응, 하고 있어. 빨간 마녀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대단한 마녀였다. 그래서 그녀는 그 병을 똑같이 대단한 병으로 바꿨다. 하지만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건 병 안에서 뿐이었다. 에구구, 이 병은 장난감으로 쓰기엔 좀 별로지만 잠시 깃들어 있기엔 합격이구나. 빨간 마녀가 병에 입김을 불어 그 병을 딱 한 번 병 밖에서도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었다. 응? 병을 불어야 해? 병 안에서 불빛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마녀처럼 새빨간 병이 되었다. 빨간 마녀는 이야기를 마치곤 새빨간 병만 남긴 채 모습을 감추었다.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병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곳을 떠나 그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갈래. 그리고 라고 병이 묻는 것 같았다. 나도 몰라. 병의 불빛이 꺼지고 아이는 소원대로 아무도 올 수 없는 사막으로 오게 되었다.
유성을 찾던 대도는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실망했다. 병에는 더 이상 병밖에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불빛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하네요. 제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이곳은 아무도 올 수 없는 곳이어야 하는데. 사막은 위험한 곳이지만 굳센 결심으로 어려움을 헤치면서 결국 이곳에 올 수 있었어. 그럼 이 병을 가져가세요. 소원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 소원은 병 안에서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빛을 내게 주렴. 그렇게 여자아이는 대도가 원하는 대로 병에 불빛이 돌게 만들었다. 병 안의 불빛은 병을 뚫고 나와 세상에 어디라도 밝게 비출 수 있을 듯이 밝았다. 그 불빛처럼 눈부시진 않지만 그래도 대단한 빛이구나. 내가 병을 가져가면 넌 어떡할 거니? 나도 몰라요. 그렇다면 나와 함께 가자. 아이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대도와 함께 빛이 없는 나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이 가져온 빛 덕분에 그곳의 어둠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그렇게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연출을 순조롭게 마친 거지? 병의 기사 오빠! 달리, 방금 잘했지? 새빨간 대마녀 같지 않았어? 우와! 클레가 마녀의 옷을 입고 있네! 방금 그림자만 봤을 때도 모자챙이 널찍한 게 정말 귀여웠어! 클레도 정말 좋아! 조심 오스 오빠, 고마워! 아니지, 아니지! 감독 오빠, 고마워! 감독 오빠? 태어나서 날 이렇게 불러준 거 처음이야! 고마워, 고마워! 마녀님, 나 정말 기뻐! 감독 오빠가 동안을 그리고 의상을 만들었다고 이디야 언니한테 들었어! 이디야 언니가 조금만 손보니까 클레가 입을 수 있었어! 정말 대단해! 정말 대단하네! 이디야도 대단하고! 내가 뭘... 그저 큰일 났다, 왕자님의 무도에 가야 하는데 예쁜 옷이 없네 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수단 정도일 뿐이야. 재봉도 손재주가 필요한 일인데 이디야 씨는 훌륭하네요. 그래요? 어머... 전 먼저 가볼게요. 얘기들 계속하세요. 이디야가 부끄러워서 도망가버렸네. 진짜 수줍음을 많이 타는구나. 이디야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민감한 사람이라 감동해서 어디에 숨어서 울고 있는 건 아니겠지? 좀 걱정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볼게요. 그럼 저 먼저 실례할게요. 참, 이번 연출은 어땠어? 모두의 평가를 듣고 싶어. 오호호, 시작했구만. 조시모스, 정말 우리의 감상을 듣고 싶어? 당연하지. 난 충분히 잘했다고 자신한다고. 편하게 말해, 편하게. 어떤 비평이라도 달게 들을게. 그럼 정말로 말할게. 시작할 때는 괜찮았는데 뒤로 갈수록 너무 평범해졌어. 더는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하는 것 같았달까? 등장인물도 약간 뜬금없었고 왜 이렇게 극을 짰는지 모르겠어. 겨우 이야기에 숨겨진 뜻을 이해할 수 있겠다 싶었을 때 갑자기 끝을 낸 것도. 페이몬의 말이 맞아요. 천일 여사 같은 이야기 구조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듯 하더니 이내 혼란스러워졌고 도구의 처리를 잊은 것도 감점 사항이었어요. 이디야 언니, 방구 아니었어? 중요한 얘기를 나누는 게 들려서 밀물처럼 다시 돌아왔죠. 비평을 하러 굳이 돌아오다니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 네, 하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 딱 그것만큼은 좋았어요. 그런가요? 전 아직 본격적으로 말하지도 않은 건데. 이디야 씨, 잠시만요. 아, 네,
저 잠시 갔다 올게요. 다들 비평을 계속해주세요. 맡길게요, 페이몬. 그럼 나도 생각을 더 말해도 될까? 당연하지. 감독이 되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하는 길이니까. 결말에도 문제가 있었어. 그 여자아이 말이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 상황에서는 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는 않지 않아? 생각해봐. 가족들이 아직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혼자만 행복하고 싶다니 이상하잖아. 괜찮아. 비평을 받아야 발전이 있으니까. 나도 이번에 무대 아래에서 많은 걸 배웠어. 정말 꿈을 이룬 것 같은 기분이야. 긍정적인 마인드는 좋네. 전혀 타격이 없는 것 같아. 타격이 전혀 없진 않지. 하지만 다 맞는 말이었어. 나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아, 그러고 보니까 이 대본은 급하게 만든 거였지? 역시 나랑 이디야가 너무 엄격하게 본 건가? 괜찮아. 나한테는 무대 위의 과정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니까. 상상을 좋아하던 어린 시절은 다들 있지? 등불 아래에서 인형이랑 직접 만든 종이인간을 싸우게 하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도 질리지가 않잖아. 침대에 누워서 상상을 펼치던 남자아이와 지금의 나는 똑같아. 본질적으로 똑같은 즐거움을 얻었고, 물론 여러분 덕분에 연출을 잘 마칠 수 있었지. 감독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 천만에! 우리도 정말 즐거웠어. 이걸 받아. 저번에 약속했던 부품이야. 방금 공연에서 사용했던 병이네? 달래가 입김을 불었더니 빛이 났어! 맞아! 빛을 나게 한 비밀을 알고 싶어? 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요정이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입김을 보면 요정이 눈을 뜨는 거야! 맞아! 바로 그거야! 그럼 이제 된 건가요? 아, 여기를 조금 더 조이면... 잠깐만요, 금방 돼요. 이 옷 생각보다 화려한데? 여러분, 혹시 시간 되세요? 특히 조시모스 씨, 이디이아 씨가 잠깐이지만 꿈을 이뤄준다고 하시는데요. 꿈을 이뤄준다고? 감독을 향한 조시모스 씨의 꿈을 처음 들은 사람으로서 쓸모없는 이디이아지만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네요. 전 애초에 이리아 씨가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갑자기 주제가 저로 변한 건가요? 아무튼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오늘의 남자 주인공입니다. 짜잔! 우와! 와! 달리 오빠! 정말 태도가 닿네! 아니, 무대 의상을 입은 정도로 감독님이 정말 좋아하겠어? 그냥 샘플인데. 즐거움은 그렇게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 말 말아요. 감독님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작품에 적합한 사람이 나타나야 현실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인데요. 여자 주인공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남자 주인공으로서 더 분발해야겠는걸? 조시모스 씨가 그려놓은 무대 의상 도안도 제법 있고 샘플 의상도 여러 개 있어서 조금 손을 봤는데 여러분이 상상하던 주인공의 모습이 맞나요? 너무 잘 어울려, 이디야. 난 정말, 정말 너무 기뻐. 모두 고마워. 감독이 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다니. 어때요, 감독님? 좀 진정이 되시나요? 많이 나아졌어요. 고마워, 이디야. 아니에요. 인사치레는 그만하셔도 돼요. 부품도 다 모았으니 이제 감독님과 작별할 시간이네요. 이제 유리비 신기루의 코어로 가서 신기루를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요. 그러면 이 옷을 입고 가도 돼? 당연하지. 그 무대의 의상들은 두 사람이 가져가죠. 저도 마녀 씨와 같은 생각이에요. 이런 시기에 특별한 남자 주인공이 되어봤다는 건 정말 소중한 추억이니까요. 좋아. 그럼 일단 대도로 계속 활동을 해보도록 하죠. 조시모스 감독 오빠, 또 봐! 조심히 가, 내 소중한 친구들.
공연이 거의 끝날 때 이디야 씨가 방울이를 통해 소식을 전해줬어. 그래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 그럼 레시그 씨는... 힘든 일들을 모두 도맡아 하느라 지금은 방에서 자고 있어. 좀 미안하네요. 지금까지 저질렀던 일들에 대한 속죄라고 생각해. 열심히 일해야 마음 편히 잘 수 있는 거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런가요? 그래요. 그럼 우린 어서 유리비 신기루의 코어를 복구시키죠. 여긴 우리가 처음으로 방울이를 만난 곳이잖아? 맞아요. 유리비 신기루의 코어는 가장 큰 흐름 영사기예요. 그리고 신기루는 가장 거대한 구상도죠. 그게 지금 저희가 보는 모든 것들을 만든 거예요? 정말 엄청나네요. 이제 예전처럼 코어의 구상도를 통해 복구하면 되는 거지? 네, 바로 그거예요. 이해력이 정말 좋네요. 여러 번 했으니 기억할 때도 됐지. 이제 시작하죠. 드디어 마지막 단계네요. 오! 갑자기 힘이 솟구치는 것 같은데? 힐은 애초에 부품을 조립해 만든 거니까 부품을 원래의 모양대로 맞추면 돼요. 명예 기사 오빠! 이거 꼭 퍼즐 게임 같다! 복구를 다 끝내면 나갈 수 있는 거겠지? 전에 봤을 때 오른쪽에 작은 바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게 이 사탕함일까요? 괜찮아요. 아, 이건 조시모스의 빛나는 병이에요. 그냥 구조 중에 빈 곳에 대충 넣는 게 낫겠네요. 오른쪽이면 되겠어요. 이디야, 너 대충 할 때는 정말 대충이구나. 실행 폭탄의 사람 부상 진이 방문 산불 방화 클레 끝장. 이게 바로 클레의 기사단 생존 수칙이야. 아, 이건 조시모스의 빛나는 병이. 그냥 구조 중에 빈 곳에 대충 넣는 게 낫겠네요. 오른쪽이면 되겠어.
않는데. 부품은 신기루의 코어로 돌아갔고 휠의 형태도 복구됐어요. 이제 문제 없을 거예요. 상처도 천천히 아물듯이 어느 날 밤 코어 휠이 다시 천천히 돌아가게 될지도 모르죠. 이디야 씨의 능력이면 지금 당장이라도 돌아가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아, 그게... 네? 신기루의 원래 모습이든 이디야 씨가 꼭꼭 숨기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든 모두 기대되네요. 그래도 이디야 언니가 마법을 사용하는 걸 보고 싶어. 분명 엄청 대단할 거야. 다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왜 클레도 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마스코트 씨의 진짜 정체를 말하는 거야. 전에도 말했지만 이디야 씨는 절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의 특별한 능력을 은연중에 느낀 사람이 이미 있거든요. 군사 씨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가요? 전 나중에 유라랑 얘기를 하다가 발견한 건데. 항상 여유로워 보이는 군사 씨가 처음 진실을 파악한 사람이었군요. 그러는 케이야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다들 알고 계셨던 건가요? 일부러 속이려던 건 아니에요. 진짜로요. 그냥 신기루의 잘못 들어온 여행자에게는 진짜 모습보다 지금 모습이 더 친근할 것 같아서요. 저는 두려워하는 눈빛을 느끼고 싶지 않아요. 왜? 도대체 뭐야? 다들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뭐랄까? 신기루의 주민들에게는 신의 눈이 없지만 그들에게서 물원소의 힘이 느껴졌거든요. 소설의 정신이 팔렸다가 문득 그런 가설이 떠오르더라고요. 물의 환령은 여러 모습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사람의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정말 예리하시네요. 그럼 다시 제대로 자기소개를 할게요. 저는 옛 물의 신께서 돌아가실 때 이곳으로 도망쳐온 물의 정령 이디야예요. 이디야 언니! 정말 예뻐! 갑자기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나누려니까 부끄럽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태는 자신있게 드러내야지. 전 그렇게 용감하지 않다고요. 왜? 그럼 설마 예전에 마주쳤던 사람들은? 아마 그 물의 주민들의 원형은 이미 이곳에 없는 거겠죠? 맞아요. 그분들이 떠나고 싶어하면 제가 사막의 가장자리로 보내드리거든요. 예전에 받은 이 부품들도 사실 다 그분들이 남기고 간 선물이랍니다. 다만 전 항상 그분들이 이곳에 들어온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흐름 영사기로 그분들의 마음을 비춰보았죠. 소원을 이룰 수 있지만 병 안에서만 가능하다. 네, 그런 거예요. 정말 눈부신 빛이네요. 그렇다면 신기루의 코어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들은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게 아니라 부품들이 먼저 각자의 위치로 떨어지고 그와 관련된 주인과 구역이 구현된 거군요. 그럼 이제 부품들을 모두 회수했으니 설마 그 사람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기만 한다면요. 서로 비평을 하거나 다투더라도 이곳에서 그들은 영원히 우리의 친구예요. 숑숑 열차와 강동님 모두 재밌었어. 관련한 꼭 기억할 거야. 나도 이번 기묘한 모험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그럼 됐어요. 이제 저도 슬슬 휠이 다시 돌아가게 해야겠네요. 실력을 보여주세요. 흐르는 물처럼 부드러운 마스코트 씨. 긴장되네. 어라? 이상하네요. 왜 반응이 없지? 설마 신기루가 고장났던 것 때문에 힘이 부족해진 건가? 큰일이네요. 다들 엄청 지켜세워줬는데 저도 아픔을 너무 쳐버렸고. 제가 숨을 만한 병 좀 주세요. 한 100년은 숨어 있을래요. 지금 이미 병 안에 있는데. 어떡하죠? 이래선 여러분에게 신기루의 원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군사 씨. 이디야 씨, 괜찮다면 신기루 코어의 신기루 옷갑을 제게 빌려줄 수 있을까요?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 이거 맞죠? 엄청 큰 조개야! 코코미가 얘기했던 유물이 여기에 숨겨져 있었구나! 네,
이건 과거 모은신사에 모셔져 있던 유물이에요. 신기루라는 요괴가 남긴 껍데기로 만든 건데 사람들의 소원을 듣고 신기를 모을 수 있다고 해요. 수백 년 전 이 유물은 최후의 야시오리 수호자가 출정에서 돌아오지 않으면서 자취를 감췄죠. 그것과 한 쌍인 진귀한 구슬은 원래 옷갑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데 옷갑이 신기루 코어 안으로 들어갔으니 구슬 역시 빛을 잃은 거죠. 응? 그건 왜 그런 거야? 그건 말이지. 어떤 소리를 정말 정말 깊은 방 안에 가둔다고 생각해봐. 그럼 밖에선 안 들리겠지? 아, 풀려는 이해했어. 조개가 너무 노는 걸 좋아해서 감금실에 갇힌 거지? 저도 이해했어요. 신기루의 코어가 최근 노화가 됐는데 그래서 군사씨가 구슬을 들고 들어온 거군요. 본론으로 돌아오죠. 원래 신사를 떠나면 이 유물은 빠르게 그 연기를 잃고 말아요. 하지만 신기루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곡물이나 다름없는 자신의 소원과 선물을 남기고 갔죠. 이게 그렇게 대단한 물건이었나요? 네, 이리이아 씨가 신기루를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죠? 간단해요. 소원으로 불러내면 돼요. 예를 들어, 제 이름은 상고노미야 코코미, 와타치미 섬의 아라이토가미 무녀입니다. 제 소원은 제 생각과 결정으로 와타치미 섬에 있는 모두와 제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디야 씨, 이디야 씨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제 소원이요? 전... 제 소원은 유리빛 신기루에 왔던 여행자들이 신기루 안에서 뿐만 아니라 신기루의 밖에서도 그들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신기루 밖에서 하늘을 나는 열차레일을 만드는 건 말도 안 되고 메이모는 결국 다시 학자 신분으로 돌아갈 거란 건 알아요. 조시모스의 대본을 쓰는 실력은 아직 모자라서 폰타인으로 돌아가면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할 것도 알아요. 꿈을 이루는 게 어디 쉽나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바라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요. 소원의 힘을 맡길게요. 칭찬과 물음에 도취돼서 돌아보기도 부끄러운 말들을 해버렸네요. 전 살아갈 용기를 잃었어요. 그런 말 말아요. 정말 대단한 소원들이었는걸요? 맞아요.
이디야 씨는 자신을 위한 게 아닌 타인을 위해 소원을 빌었잖아요. 저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타인의 소원을 이뤄주려고 행동하고 그들의 미소를 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죠. 제 생각엔 그런 사람들이 제일 고귀해요. 칭찬은 그만해주세요. 저 정말 너무 어색해서 부끄러워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그래도 드디어 신기루가 회복됐네. 그럼 녀석의 빚도 갚은 셈이겠지? 클레? 왜 그래? 클레는 갑자기 소원이 엄청 생겼어. 중승열차도 타고 싶고 커다란 관람차도 타보고 싶어. 이디야 언니, 우리 저기에 올라갈 수 있어? 있긴 한데 올라갈 수 있는 건 몇 명뿐이에요. 클레 혼자만 올라가면 재미없는데. 명예기사 오빠, 정말이야? 엄청 높아 보이는데 실수로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난 널 걱정해주고 있는 거라고. 괜찮아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갈게요. 저도 안 간 지 오래되어서요. 자유롭게 풍향을 따라 갈게요. 전 매번 여행자님들을 신기루 밖에 보내드린 후 이곳에서 잠시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분들은요, 처음에 신기루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면서 정말 즐거워하세요. 하지만 그것들을 이곳에서 가지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고민에 빠져요. 미련을 가지거나 아쉬워하면서 이곳을 떠나죠. 그럼 이디야 언니도 슬퍼죠? 가끔씩 외로울 때가 있긴 하지만 슬프진 않아요. 누군가는 신기루를 떠날 때 자신이 만든 걸 전부 파괴하지만 여러분이 본 이곳의 주민들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신기루를 떠날 때 제게 물의 환영으로 자신의 모형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신기루에 남긴 자신의 꿈을 대신 보호하기 위해서요. 우와, 정말 낭만적이네. 네, 밖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신기루에서 보여줬던 모습처럼 꿈을 이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즐겁답니다. 마치 제가 꿈의 종착지에서 그분들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전 그냥 모든 꿈과 소원이 병 안에 불빛같이 느껴져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 중이든
아니면 꿈을 이미 잃었든 자신만의 빛을 떠올릴 때 웃음을 지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죠. 콜라는 지금도 너무 행복해. 그럼 저도 그때의 앨리스님의 은혜를 갚은 셈이네요. 사막은 아무리 봐도 더러운 흙들로 가득할 뿐인데. 그럼 내가 별명을 지어줄게. 이디아는 흙물의 정령이야. 그래, 이디아는 흙물의 정령이야. 감히 절 비웃는 건가요? 당신을 한 입에 잡아먹어버리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엉망인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원래대로 회복한 신기루는 점점 생기가 돌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껏 즐겨주세요. 응? 콜라는 모두랑 같이 슝슝 열차를 따라가고 싶어. 흩날리는 비바람 속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네. 이 거목.